네,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막판까지 어떻게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뭐 코스피 지수, 코스닥 지수가 뭐 약보합권, 강보합권 수준에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한국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최근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어저께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엄청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흐름을 보인 반면 오늘은 뭐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소비주와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폭등세가 엄청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물론 반가운 소식들이 좀 전해진 상황인데요.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6년 만에 허용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그동안의 상승과는 좀 다르게 상승세가 좀 강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중국의 이런 좀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요.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까지 모두 해제가 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의 경제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좋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동안에 좀 물려 계셨던 분들도 추가 상승도 노려보시면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중국 소비주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어저께 좀 시세가 들어왔던 제약바이오주들도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순환매와 함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런 움직임들은 앞으로 좀 추가적인 업종 순환매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이 가장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. 미국의 7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현재 지금 전월 대비 3.2%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예상치보다 상회한다라면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가는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어떻게 좀 발표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좀 살펴보실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